자,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반에서는 이문숙 상담사님이 진행을 해 주셔서 오늘 사례 1-1에 꼭 진행을 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또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함께 보면 오전반에 참여하신 분들 보면 이문숙 사모님, 이정선 사모님, 고유미 권사님, 송인경 사모님, 조남미 집사님, 김은숙 집사님, 손종철 집사님 해서 근황을 나누고 그다음에 문제 영역부터 이 1-1 사례에서 개인, 그다음에 유형어 심층 순위 문제, 그다음에 감정. 그래서 감정에 대한 미움, 분노, 절망, 두려움, 욕구의 유익, 인정, 종교. 많은 것을 나눴고, 많은 것을 발견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눈 것에서 느낌 나누고, 질문, 상담하면서 문제 인식을 할때 숲을 봐야 하나요? 나무를 봐야 하나요? 이런 얘기들 나누시고, 이제 끝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요것에 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면서 1-1 사례 함께 볼 거예요. 게임에만 잣대가 심한 거 아닌가요? 자, 이 내용 내가 또 같이 얘기를 해볼 겁니다. 먼저 우리가 요 유형까지는 함께 나누었으니까 그 이후에 감정, 이1-1 사례, 곧장 본문 내용에 대해 그러면 좀더이 내용의 사례를 다잘할수 있어서요. 그래서 근황은 생략하고 요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근황을 생략하려고 할 때, 내 근황은 꼭좀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근황이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다 일상적으로 지내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사례에서 이 사례에서 어떤 감정을 볼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뭐 준비해 오신 분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요. 아니면 제가 한번 좀 일일이 물어볼까요? 박은혜 권사님부터. 박은혜 권사님부터 감정에 대해서, 이 사례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이 감정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이 컴퓨터 게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 게임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뭐 일상생활들이 잘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빠지다 보니까 나중을 걱정하는 그런 두려움의 감정이 좀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려움. 이에 대한 두려움? 네. 예. 자기가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뒤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어떨 것 같은 두려움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게임에 이렇게 빠져서 살다 보니까 이제 미래가 걱정이 되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크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1-1 사례에서 볼수 있는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오전반에서 같이 얘기했던 거네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성경적 상담에서는
자, 이런 구도를 가져볼 수 있죠. 처음에 개인의 심층, 순위.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개인의 문제가 순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심층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층으로. 그래서 심층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각각 다 가능한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순위와 심층인데, 이제 두려움을 생각한다고 할 때,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두려움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순위 문제에서 오는 두려움인지, 아니면은 심층 문제에서 보는 두려움인지, 이게 양쪽에서 보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보는 두려움인지, 이렇게 보는 두려움인지. 똑같은 두려움이지만. 저는 오전에도 같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인데요. 미래에 대한 걱정.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이 피상담자가, 우선순위의 문제에서의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좀 이상해진다, 미친 것 같다, 혹은, 그다음에, 눈물도 많아진다, 우울증이다, 그래서 더 그런가 하는, 그럼 양쪽이 약간의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더안 좋은 상황이 될것 같다라는, 내 문제가 더안 좋은 상황이 될것 같다라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두 가지 부분이, 조금 더 명료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이 의미가. 순위에서 오는 두려움이면은 시간 관리가 잘안될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미래에 걱정하는 거죠. 이렇게 시간 관리가 안 되면은 다른 게더 늘어날 텐데. 다른 게 늘어나게 되면,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여가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내 발전도 안 되겠고,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이제 발전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상하게 보이고 또 필수적인 부분, 뭐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로 이제 이런 거죠. 내 발전에 대해서 더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인지 아니면 심층적으로 내가 이러한 문제가 더 악화돼서 눈물이 나는데 뭐 소리를 지르게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상한 행동, 눈물만 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죽고 싶어진다든지 그럼 내가 자해를 한다든지, 그럼 나는 정신병자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될수 있는 이상행동에 대한.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두 가지 중에서 시간 관리로 보는 건지 아니면은 신체 변화, 행동의 변화, 신체나 행동의 어떤 악화로 두려움을 보는 건지에 따라서 이것이 심층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인가 아니면은 순위로부터 오는 두려움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게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을까요? 이만 목사님은 두려운 감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두려움 쪽에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무슨 감정을 생각하셨어요? 실제로는 사람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네. 저도 봤으면 자신이 아닌가. 헷갈려서 죄송했어요. 이게 별 문제가 안, 이게 감정을 찾는다면, 이 사례에서 감정을 찾는다면. 그러니까 그게 우울증의 이유였지만 수치심이 아닌가. 수치심. 이제 그런 문제예요. 네. 수치심. 수치심은 또 다른 분야네요. 수치심이다. 그러면은 수치심.
시스템이 오전에 나온 적이 있었네. 미움, 분노, 절망, 두려움, 수치심. 어떤 수치심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좀더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내가 파악을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뭐, 하루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하루에 반에서 40개 정도, 80개 정도 해오고, 30분 이상을, 운동하고, 또, 동생도 돌봐주고, 가끔 설거지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나머지 시간 가지고, 이 마음에, 학생 때, 이 쏟아나는 그 열정이나 어떤 그 욕구, 어떤 뭐에 대해서 지치적인 욕구, 이런 거를 풀 데가 없어서 운동도 좋지만 게임을 좀 하는데, 그것 가지고 뭐 중독이라 그러니, 그거에 대한 좀 이야기했을 때, 거기 좀 반감 같은 게 있고, 그걸 말로 표현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우울증 문제인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속에 감춰진 수치심이, 나타났잖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글자 수를 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딱 내용이 길지도 않은데, 여기서 아주 다양한 감정이 일으켜지네요. 공부를 잘하고 마음에 하루에 40개에서 80개 정도 할 정도면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 아니라고 보는데, 그리고 30분 운동하고, 그리고 또 동생도 돌봐주고, 가끔 뭐 설거지도 잘해주고, 이러면서 지내는데, 그를 게임 중독에 갖다 붙이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젊었을 때 뭔가 진취적이고 뭔가 좀 자기 속에는 힘을 발산하고 싶고, 뭐 재밌게 살고 싶고, 쇼킹하게 좀 도전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 뭐 게임이라든지 하는 건데, 그걸 중독이라 그러니까 이 속에 보이지 않는 수치심이 쌓이다 보면 우울증이 될 수가 있고, 또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게임 중독이라니 창피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수치심이다. 혹은 두려움이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연구하는 목적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만 들어도 이런 식으로 이게 다양한 그런 관점이 생기는데 실제 얘기는 얼마나 더 복잡하겠어요. 실제 얘기는. 예, 그걸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에 다가간, 그냥 요 단편적인 이 사례만 접근을 해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막 보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럼 보고 싶은 대로 보세요. 이 사람을 뭐 지금 이제 나타나는 거는 전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그다음에 절망, 분노, 미움. 그래서 여섯 가지예요. 여섯 가지가 이 사람을 이렇게 둘러싸서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나타나는 그걸 다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중에서 제일 많은 거, 제일 큰 거. 그러니까 제일 답에 근거, 제일 이 답에 가까운 거, 그걸 찾으려는 게 이런 사례 연구의 목표예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뭐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또볼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일 이 사람을 제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걸 알아야만 이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데. 그러나 이제 내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전체적인 구도거든요. 이게 진행이 되어야만 이 감정 유형의 문제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알고 그 감정을 잘 알아야만 그 다음에 욕구로 들어가고 그걸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안 그러고 이 사람의 감정을 오해한다든지 아니면은 나름으로 이해한다든지 그러면은 예, 거부감에 부딪혀요. 내 감정을 오해하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별로 이제 지혜로운 게 아닌 거죠. 잘 살펴봐서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게 핵심인 것 같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두려움, 수치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얘기를 해봤는데, 뭐 지금 여기는 화면에 안 나오지만 정시현 성도님도 수치심이 느껴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얘기를 했어요. 카톡 아니 그 채팅에서. 그러면 수치심이라고 할 때도 요걸 이제 고려를 해서 창피하다라고 할 때, 이 수치심은 어떤 감정인가 하면은 좀 대인적인 감정이거든요. 뭐 개인적인 감정, 대인적인 감정, 요거는 성경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대인적인 감정에서 수치심이다 하면은 사람들한테서 자기를 느끼는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 수치심이 그 이전에 있는 순위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심층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수치심이라고 하면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게임 중독이라니 창피하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관계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이게 어떤 유형에서 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수치심이라고 할 때. 목사님, 수치심이라고 할 때, 네. 목사님이 아까 수치심 말씀하셨으니까 좀더 이어가실 예. 수 있겠어요? 아니면, 다른, 네. 말씀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생인 나로서는 하루에 단어를 40개, 80개 외우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나로서는 운동도 하루에 30분 정도 하고, 시간도 내서 설거지도 해줬어. 이런 굉장한 놈이네. 그 동생도 가끔 돌봐주고, 그러면서 설거지도 하고, 생활에 그렇게 큰 어긋난 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뭔가 열정이 막 솟아났더라. 자기가 그 흥미 있는 일에 집중할 때인데, 그런 거를 돌파를 못했을 때, 욕구가 이제, 그게 이제 게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여거에 대한 그 반응이 심하게 말을 하면, 더욱더, 이해가 안 되니까, 눈물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속에 있는 감정이 수치심으로 점점 나타나겠죠. 이것들이 이제 광대 속에서 나중에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치심적인 문제로서는 그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 혹시 수치심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네. 아, 아, 정시현입니다. 네네, 정시현 선배님. 계시나요? 전철에서, 네. 네. 아,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보통, 30분 이상씩 운동도 하고, 네, 설거지도 하고, 가끔씩 동생도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나면은, 10시간이 넘어가는 시간 중에서 사실 설거지하고 운동하는 시간 뺀다고 해도 한 6시간, 8시간 넘게 있는 거고 그걸 뭐 빼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때그 이런 것을 감추는 이유가 부끄러운 감정을 느껴서 감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자랑스러운 부분은 그 운동을 했나? 대중성 결과된다? 이런 걸 하는 건데, 자기도 사실은 그런, 그런 것을 좀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가, 뭐,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끊고 싶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마음속에 들리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들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3시간, 4시간 정도 또그 정도 게임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거리감 같은 걸 느끼고 그걸로 오후가 나오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추측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게 뭐와 관계된 거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수준, 어떤 수준이 있는데 내 수준이 너무 낮은가? 또 나는 그렇게 낮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 수준을 맞추고 있는 것뿐인데 게임에 대한 잣대 때문에 내가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뭐이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게임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어요. 이러면은 게임하는 나가 되는 거고, 근데 설거지를 한다든지 동생을 돌본다든지 혹은 단어를 외운다든지 이런 거는 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보통 평균은 하는 건데 게임 중독이다. 혹은 게임의 잣대가 너무 심하다. 게임 잣대를 딱 들이대면 내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보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내 수준의 그런 높낮이를 따지는 거라서 조직의 문제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라면, 그러면은 이 수치심은 조직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어갈 수 있고, 그리고 조직의 문제다라고 하면은 뭐 아직 그런 영역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다른 영역이 내가 가정적으로 설거지, 동생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게 다 집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설거지를 하고 동생도 돌봐준다. 그러면은 공부는 그러면 이거는 또 집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주는가 이런 것들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할 때. 집에서, 그래서 가정에서의 그런 어떤, 내가 이제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뭐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었던 혹은,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 영역에서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설거지 혹은 동생, 이런 것들을 굳이 얘기하진 않았을 텐데, 뭐 운동도 있고 단어 공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개인적인 부분, 여기까지는 그냥 개인 학습 부분으로 되고, 여기서는, 가정 영역도 볼수 있으니까, 개인적인 건 아까 많이 했으니까, 가정 영역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예, 그런 어떤 문제로 또 생각을 해볼수 있겠네. 그러면 수치심이 느끼는 이유는 이런 조직적인 기준으로 보면, 조직의 유형으로 보면 수치심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심층적인 유형으로 생각하면 또 두려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잡해져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실제 사례, 요만큼만 봐도 이렇게 보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거를 결정하셔야 돼요. 어쨌든 결정을 해야 돼요. 가장 근사한 값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아, 다음번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실수를 경험하고 혹은 뭐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 실습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그렇게 하면서 가장 근사한, 가장 가까운, 실체에 가장 가까운 걸 연습한 다음에 이제 실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더 들어보면 그게 좀더 명확해지는 거죠. 지금은 그냥 딱 주어진, 요 내용만 보고 이제 연습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 이제 더 명확해지게 돼요. 자, 감정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일단은 얘기만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오전에서는 미움,
부모의 방임 얘기도 나왔대. 친구한테 없는 친구 관계도 나오고. 부모의 케어를 받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야, 이거 진짜, 네. 또 새로운 얘기네요. 새로운 스토리네요. 콩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미움으로 이런 얘기가 나온다. 분노, 부모에 대한 분노. 부모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데, 부모님 얘기는 한마디도 없지만, 여기서 부모님에 대한 예측, 예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노를 수동적인 건 회피하고, 게임에만 잣대. 왜 게임에만 잣대가 심합니까? 게임의 잣대가 심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노. 이걸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 절망, 미래에 대한 좌절로 인한 절망, 두려움. 이 절망과 두려움은 되게 비슷해 보여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걸까? 내 모습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이제 절망과 두려움의 차이는, 이제 나중에도 계속 배우시겠지만, 절망은 내 개인적인, 이 분야에 대한 어떤 감정이고, 그다음에 두려움은 대인적인 어떤 대상이 있어요. 어떤 뭐 나타날 결과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감정에 대해서 좀 대인적인 대상적인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절망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이냐 절망이냐가 이제 주소가 완전히 다르죠. 지금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어떤 대상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또 완전히 다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다른 분들은 어떤지 얘기를 한번 또쭉 한번 들어보죠.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또 오전반에 이어서 오후반에서 명료해질 것 같아요. 이정선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드러나는 감정을 미움으로 봤는데요. 제가 좀 찾아봤을 때, 네. 미움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가 느끼는 개인적 감정이다라는 부분을 좀 짚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잠시만요. 얘기했던 내용이,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자극 주변에서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게임을 끊고 싶진 않다. 이런 표현을 봐서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미움이 표현되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대상에 대한 그런 그 미움의 감정이 표출된 부분이, 부모님과, 그러니까 가족,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외부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가족과 동생에 대한 부분인데, 가족들은, 특히 부모님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좀 이렇게 찾았냐면, 설거지 뭐 하거나, 가끔씩 동생을 돌봐줍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얘가 너 게임 그만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해라.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그나마 좀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대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가족? 부모님과 동생에 대한 어떤 미움의 감정,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자신에 대한 그런 미움의 감정, 이런 것들이 섞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설거지에서의 그런 부모님 또 나타나고 동생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부모님을 의식하는 그런 말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미움으로 생각한다. 그거는 아니 뭐 오전에 했던 거랑 또 비슷한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미움. 아빠. 부모님과. 아빠네.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아빠요? 자, 대화를
어디서 꺼야 될지. 네. 네. 일단은 아이패드에서 일단은 대화를 종료했고요. 아이패드가 누구신가요? 아이패드. 자, 아까 하던 거 다시 돌아와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부모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관점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보는 어떤 기준, 그게 싫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도 설거지, 동생, 이게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 또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내가 왜꼭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도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우선은 다좀 정리를 해보죠. 얼른, 아, 그건 답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목표니까. 그 다음에 최은명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감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네. 다른 분들이 발표하시는 거 보면서 네. 상대가 자신의 그 내면이 굉장히 투명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절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네.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잠자는 시간 빼고 16시간 정도 핸드폰만 하던 때도 있었다. 내가 생각해도 미친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직장에서 앞으로 일할 때 그러면 어쩌지 하는 그게 걱정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 사공사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걱정이다 그러면은 그게 절망적인 것이 가깝다고 그것도 들었고 또제 자신이 이런 중독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깊이 요번에 보니까 몹쓸 인간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투명되니까 나는 이거를 절망으로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참 넉넉히도 봐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저는 참 절망스러운 게 아닌가 싶어요. 얘 이러다 인간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담자 자신의 그런 어떤 감정이 투영된다. 상담자 자신이 이제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이렇게도 볼수 있고 저렇게도 볼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모습이 되겠어요. 그게 자기 자신에게 거울처럼 보이지 않고 유리처럼, 나에게도 두려움이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뭐 수치심이야. 나에게는 절망이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뭐 미움이야. 그래서, 아, 내가 절망스러우니까 나 같으면 절망스럽겠어 해서 이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이 대상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거울처럼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거예요. 비상담자가. 나예요, 나. 내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게 되냐면은, 상담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자신을 상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피상담자가 좀 의아해하는 거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건가? 예전에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권사님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센터에서 권사님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 얘기에 흥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놓고 막 마치 자기가 느낀 느낌이 뭐냐면, 권사님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한 느낌.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이게, 예? 동일시가 돼가지고, 근데,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좀 싸한 느낌. 이분이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과 나와 동일시 여기는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막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래서 도망치듯 나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걸 이제 거울이 아니라 그걸 유리처럼 봐야 돼요. 유리처럼. 그래서 그걸 봐야 돼요. 나에 있는 감정은 뭐 이렇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명료해지고 그리고 또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또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뭐 책에서 보는 거랑은 또좀 다른 면이 있어요. 실제로 다루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죠. 내가 난 이게 영락 없는 수치심인데, 영락 없는 두려움인데, 영락 없는 미움인데, 영락 없는 절망인데.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거였단 말이에요. 내가 그 속에 있었다면 읽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새롭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모습에 있었다면 그렇게 보일 것 같아.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제 계속 그런 악순환 속에 이제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자, 뭐 여하튼 절망이다. 상황적인 절망. 그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겠고 또 김진 상담사님은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생각해도 미친 것 같다. 근데 이게, 중독, 게임 중독이라는 말 자체를 쓴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도, 내가 생각해도 약간 열심시간 하고 막 이랬던 때가 있었고, 본인이 거기 매여 있다는 것을 이 사람 또 자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심각성을 알고 있긴 한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도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게 완전히 이제 직면에서 아난 정말 문제가 있어 이렇게까지 직면되기는 아직 좀 두려운 상황인 거 아닌가 그래서 쾌락을 계속 이제 이걸 손에서 누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좀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딱 이게 게임 중독이다 하면은 못하니까 또 이걸 하고도 싶고 그럼 못하지 않을까? 그런데 또내 문제도 우울증이 없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좀 너무 심한 것 같다라고 또 자기도 좀 생각이 들긴 하고 하지만 또 반대적으로 또 끊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런 것도 걱정이고 이런 것도 걱정이고 이런 것도 걱정이고 그래서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 잣대가 심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일말에 기대를 해보는 거죠. 누군가 아이 너는 게임 중독 아니야. 그러면 아 그럼 게임도 계속 할수 있고 16시간, 17시간, 20시간도 되고 우울증은 아 이건 또 다른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안심을 또 원하는 것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안심해 주기를. 게임 중독이 아니야. 또 잣대는 심해. 그리고 안 끊어도 돼. 그럼 아 그럼 다행이다 하고서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럼 결국 그건 두려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걸로 네,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뭐또 얘기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오선미 집사님 한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저는 이렇게 중독은 쾌락을 주잖아요. 쾌락을 주기 때문에 이제 하다 보면 재밌었어요. 이제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소하려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냥 재밌어서 한다기보다도 원래 우울증이 있어서 이거 우울증 때문에 중독에 게임하다 보니 거기 쾌락을 느껴가지고 계속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 게임을 왜 자꾸 이렇게 하니? 이런
이런 것들이 우울증이 아니라 원래 우울증이 있어서 눈물이 이렇게 난다는 것은 원래부터 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걸 회피하려고 게임에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원래 우울증에 대한 감정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이 말과 더할수 없는데 우울증에는 아무튼 간에 뭐 미운 감정이나 뭐 분노 감정이나 스트레스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을 텐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보니까 뭐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어떤 대접도 못 받거나 이렇게 너는 이렇게 공부도 못한다니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우울증이 좀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존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우울증이 생기지 않았나 이제 예상을 해보면 그러면 이 사람의 감정은 여기에서 이제 아까 최현명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미웠다가 분노했다가 하다가 결국에 전남까지 하지 않는다. 전화까지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전남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그 타인은 개인적으로는 아 내가 이러다 계속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움으로 와서 게임하면서 계속 두려운 감정이 계속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내가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두려움 개인적으로는 두려움 개인적으로는 절망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절망의 얘기를 해주셨고요. 미움, 분노, 절망, 그다음에 두려움, 지심, 죄책감 얘기는 아직 없네요. 죄책감. 죄책감인 것 같지는 않으신 건지. 얘기를 좀더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다음에 김은숙 집사님 오셨는데 김숙 집사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감정이 생각이 되세요?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얘기해 보세요. 예, 들어요? 네네, 어서 오세요. 들리시나요? 네네, 잘 예. 들립니다. 저는 이분이, 여자인 것 같고요. 대학교 1학년생인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에서 고등학교 1학년, 뭐, 되면 이렇게 방학도 없고, 18시간씩 핸드폰을 한다든지, 집에서 이렇게 운동 거의 못 하거든요. 대학교 1학년 프레시맨이니까 아마 방학 때 프리하니까 8시간도 할수 있고 여자인 것 같고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될까 싶은 걱정을 하는 거는 대학생 졸업하고 바로 이제 3~4년 후에 직장 다녔더니가 그래서 걱정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회의 친구들처럼 사회 진출해서 혼자처럼 번듯하게 직장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불안하니까 미래를 준비하려고 뭐또 운동도 필요하다. 운동도 하고 뭐또 단어도 이렇게 많이 외우고 이렇게 하지만 집안 사정이 이제 늦둥이 동생이 있어서 밥을 돌봐야 하고 또 설거지도 집안 살림을 이렇게 설거지 동작을 자기가 항상 도맡아서 해야 되고 피로라는 단어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집안에 많이 매여 있어서 친구들처럼 뭐 밖에 학원 가서 비싼 뭐 토플 학원을 다닌다든가 이런 형편을 못 빼고 집에 많이 매여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떤 뭐그 막연한 불안감 자기가 이제 그 실력을 쌓기에 뭔가 이렇게 아까 전에서 행동 반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가정 형편이 안 돼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혼자서 이렇게 주로 있는 어떤 내성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총집합으로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눈물이 많고 우울하다. 우울증은 저는 욕구가 계속 반복해서 좌절됐을 때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욕구의 좌절. 우리가 감정을, 어떤 감정일까, 근원적인 감정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욕구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생각하면은 자기가 취업을 잘할 수 있고 실력자가 될수 있는 그런 어떤
집안에서의 부모의 관심이나 서포트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또 착한 새끼라서 그런 걸 부모한테 막 요구하는 그런 형편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그래서 이게 저를 욕구는 이제 욕구하지 않으셨지만 자기의 유익을 좀 구하고 싶은데 집안에서는 그런 서포트가 안 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단어 정도 외우고 혼자서 운동하고 주로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막연한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우울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려움 쪽으로 제일 많이 받고 욕구도 미래에 대한 어떤 유익이나 이런 걸 가지더라고요. 네. 아주 잘또 아주 구체적으로 근거 있게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도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대학교 1학년인 것 같네요. 고등학교 1학년이. 그런 식이 뭐 직장 걱정하지는 않을 것 네, 같아요, 그쪽에서는. 그러네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도 되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감정은 두려움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할 때에 내 자신의 어떤 신체 행동이 더 악화될 것인 그런 것보다는 이 시간 관리나,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뭐 사회생활, 그 다음에 대인관계, 그리고 또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모습, 뭐 이런 것들로서의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을 좀더 염두에 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미래의 그런 의미들을 생각을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얘기해 보게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제가 결론을 내드릴 거니까 이게 그렇다고 모호한 걸로 이렇게 빠지는, 미궁에 빠지는 그런 건 아니니까 한번 또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명선 선교사님 와 계시니까 이명선 선교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주에는 바빠서 많이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의무 아까 이제 저도 처음에는 고1이 빨리는데 지금 집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아 진짜 대학교 1학년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 저도 좀 하게 됐어요. 거기까지는 아참 고1이 참 이렇게 책을 하고 참 좋다나 좋다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제 저희가 한결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의무감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이렇게 친구가 찍었잖아요. 이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친구가 자기 이제 게임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니까는 안 하는데 뭔가 의무감처럼 하는 거죠, 이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심층의 문제인 거죠. 심층의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기가 게임을 하면 안 되는 걸 아니까는 그래서 뭐 청소도 해보고 뭐 동생들도 돌봐보고 뭐 운동도 해보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 감정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계속 게임을 이제 의무감처럼 왜냐면 일단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든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게임으로 해소가 되고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순위를 심층으로 받고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순위 문제도 나타났고, 합의 문제도 나타났고, 선악 문제도 나타났고,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은 이제 두려움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복합 감정은 불안하고 초조한데, 이 친구의 그런 감정은 뭘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눈에 드러나는 거는 이제 죄책감도 좀 들어갔던 것 같고요. 자기가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 18시간이나 하는데요. 괜찮냐. 자기가 정말 이게, 중독은 아니냐 하면서 이제 죄책감도 보이는 것 같고 근데 그 이제 불안하고 초조한 거를 좀 분해를 해보면 두려움에 가깝지 않을까 물론 저 이제 더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제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만 본다면은 예 두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 원리가 있는데 어떤 원리가 중요하냐면 이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살짝살짝 보이는 그러니까는 뭐 어떤 단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표현 속에서 나타나는 이렇게 일말의 어떤 작은 빛처럼 실비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붙잡고 그걸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잡고 늘어지게 돼요. 이렇게 언뜻언뜻 보이는 그런 약한 빛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것들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본인은 아닌데도 거기서 나타난 그걸 가지고 계속 붙들고 늘어져서 당신 그런 마음이 있지요? 있다고 얘기해 보세요. 있는 게 확실해요. 해가지고 막 설득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듣다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해가지고 이제 그 피상담자의 감정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피상담자의 감정을 덧입히려고 하는 제가 볼때 그게 틀림없어요. 이렇게 되는 게될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감정을 찾을 때는 제일 큰 거, 제일 그 사람에게 압도되는 거, 둘 중에 아주 유사하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거, 이걸 찾으셔야 돼요. 뭐, 여기서 이제 심리 상담과 성형 상담의 그런 어떤 좀 차이도 있어요. 심리 상담은 여기 좀 낮은 거, 요거에 되게 그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약간 숨겨지는 뭐 제스처, 표정 그런 거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거를 뭔가 들추어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추어진 거를 드러내려고 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제일 압도적인 거,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서 제일 압도적인 거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다른 모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생각해 볼수 있고, 그리고 되게 수치심도 되게 또 고려해 볼 만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언제 하냐면은 일단 두려움이 해결이 되면 제일 큰 불을 끄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에서 순위 문제도 좋고 그 다음에 심층 문제도 좋고 심층적인 부분이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얘기와 그 다음 부분의 얘기에서 뉘앙스가 되게 이제 더 오픈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심층적인 거를 좀더 해주면 그러면은 피상담자에게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시간 관리의 문제로 어떻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어쩌지? 그러면 어쩌지? 나중에 내가 직장에서도 그럼 어쩌지? 그 다음에 눈물도 많아지고 우울증인데 그래서 더 그런 건가? 내가 우울증의 시초인가? 게임 중독에 관한 얘기도 있지만 이런 어떤 자기의 현실적인 그런 왜 나는 게임을 왜 의무적으로 하고 있을까? 정말 좋아하는지는 아는데 왜 여기 붙들려 있을까? 그러면서 게임을 끊고 싶지 않고 요게 또, 또 다르게 보면 그런 그걸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절망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드러나는 거는 제일 큰 줄기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두려움, 심층, 개인 이걸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1순위예요, 1순위. 두 번, 이게 상담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서 이걸로 해서 끝까지 가서 계속 그 사람의 그런 욕구를 찾고 그 다음에 소원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결심을 찾고, 실천을 찾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하나의 변화를 이루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 어떤 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냐 하면은, 그냥 가상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이 두려움을 찾아서 이거를 쭉 해가지고 변화까지 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의 미로를 탈출을 했어요. 문제가 하나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 미끄럼틀 타는 아이들이 한번 미끄럼틀 쫙 하고 낸 다음에 다시 또 돌아오거든요. 다시 또 열심히 이렇게
사다리를 올라가서 또 미끄럼틀을 또 타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그런 것처럼 상담도 한번 이렇게 해서 변화를 딱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담자에게 또 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가정 문제가 있어요 하고서 엄마는 왜날 그런 식으로 보는지 아빠는 왜난 그게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럼 또 이걸로 또 하나의 변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다음번에 그 미끄럼틀을 쭉 타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가상적인 방향이에요. 방향성 자체를 말할 때. 그리고 이게 이제 상담에서 지금 뭐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 해결해주고 또 하나 해결해주고 또 하나 해결해주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의 모습이 처음에는 우울했다가 그리고 걱정이었다가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하게 되면 그럼 이제 얼굴이 밝아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고 혹은 또 슬퍼했다가 얼굴에서 이제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또 밝은 모습들이 생겨서 그래서 더욱 새로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에서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의 핵심은 감정이 여러 가지가 될수 있지만 작은 것들에 막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큰걸 찾으세요. 여기서 두려움 빼고 막 수치심 억지로 찾으려고 하고 미움 찾고 분노 찾고 그러면은 아슬아슬하게 본론을 비껴가요. 걱정이 있는 그 걱정은 내버려 두고 수치스럽죠. 혹은 미워하죠. 혹은 분노, 화도 나죠. 그런 것들로 막 이렇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약하게 있어요. 약하게. 더 많이 있는 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잘 보셔야 되겠어요. 지금 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게임 중독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욕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반에서는 그걸 욕구까지도 다잘 찾으셨네요. 그래서 욕구. 근데 이 욕구도 원하는 거다 찾는 게 아니라 무슨 욕구를 찾아야 되냐면은 두려움 속에서 욕구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토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개인에서 신층으로 왔어요. 신층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주된 감정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왜 이게 악화되면 어떤데? 우울증이 심하다. 그럼 뭐가 문제인데? 게임 중독이에요. 휴대폰 중독이에요. 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든 이유가 뭘까?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도 얘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를 왜 찾아야 될까요? 하면은 그런 이유들이 반대로 두려움을 만들고 그 두려움 때문에 또더이 신축 문제가 생겨요. 이게 신기하게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근원 때문에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신축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못 끊어요. 내가 여기서 게임을 끊었다. 그러면 생길 그 두려움 때문에 게임을 못 끊는 거예요. 묘하게도. 그게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역으로. 논리가 그래요. 두려움이다. 그럼 이제 그 한도 내에서 이제 이 사람이 두려움 속에서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너무 범위가 확대되면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위를 확 줄여야 돼요. 그래도 어려워요. 범위를 확 줄여서 이제 여기서 두려움 속에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그걸 계속 이게 역으로 해서 아, 그걸 원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구나. 이걸 이제 맞춰 보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잘 맞춰서요. 논리가 잘 서야 그래야 그걸 반대로 할수 있는 그걸 중화시키고 그걸 새롭게 할수 있는 소원을 찾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척추를 이렇게 잘 빤듯하게 표현을 요법으로 할 때에도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자각을 해서 이 사람에게 맞는 그걸 이렇게 맞춰줘서 이제 추나요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뼈를 맞춰주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부러졌는데 뼈를 맞춘다 이럴 때도 딱그 개념이 있어요. 그 사람의 뼈에 그걸 보고서 이제 뼈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뼈 부러졌던 걸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여기 새끼손가락이 부러져가지고 그거를 두번 맞췄거든요. 죽는 줄 알았는데 엑스레이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 다시 뺐다가 붙였다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딱 맞추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어요. 이게 제대로 안 맞으면은 이게 나중에 평생 고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에게 맞는 걸딱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거기에 힘을 얻고 거기서 또 변화되고 발전될 수가 있어요. 네. 정시원 성도님도 이제 다시 집에 들어왔대요. 항상 이런 패턴인 거죠? 산천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마무리하는. 중간에 다 들었어요? 네, 다 들었습니다. 네. 그럼 스팀에서 두려움으로 잘 넘어갈 수 있겠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부각되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거는 킵하는 거예요. 좀 보관해 놓고. 수치심도 좀 있네요. 근데 지금은 두려움을 해결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실제 상담에서 발견되는 거를 다할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제일 중요한 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상담사님은 내 감정도 알고 있어. 수치심도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 할건 아닌 그런 거죠. 다른 감정도 다 마찬가지죠. 이게 시간이 더 지나서 이게 더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하면 돼요. 그리고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덮어야 돼요. 사람 마음을 들어가는 게 그냥 내가 열고 싶다고 다 열어버리면 안 돼요. 다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 수가 있어요. 안 그러고 그냥 막 열려고 하면 그러면 뭐 이렇게 꼭 어떤 부작용이 생겨요. 차라리 건드리지 않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와 목적이 분명할 때 그때 탁 열리는 거니까 보관해 놓고 다음번에 이렇게 하나씩 하면 되겠습니다. 게임 중독에 이제 우리가 상담사들이라서 상담을 배우고 있는 또 분들이라서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눴고 감정 부분에 대해서 또 좋은 얘기를 나눴어요. 다음 주에는 1-1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네요. 욕구. 욕구까지만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게 대로가 펼쳐져요.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게 힘들죠.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어려운 거고, 그렇게 해서 1-1을 잘 이해하면 1-2도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엔 좀더 단순히 게임 중독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보여지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다룰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게임을 다루는 게 아니라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 게임이 아케이드든 롤플레잉이건 혹은 뭐 시뮬레이션 그게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게임 중독을 알기 위해서 게임을 해봐야 된다 혹은 게임을 연구해야 된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몰라도 돼요. 모르는 게임이 태반일 테니까. 그걸 보는 그 사람만 보면 돼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 잘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다음 과제는 이런 식으로 욕구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 한도 내에서 이 사람이 심층의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다 굳이 지금 다루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빼고 개인에서 심층으로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두려움으로 올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있는 욕구가 뭘까? 원하는 게 뭘까? 이 사람이 뭘 원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야? 이것만 생각해 보시고 또 여섯 가지 중에 하나니까 그런 여섯 가지 중에 하나를 한번 잘 선택해 보고 또 너무 어떻게 거울처럼 보지 마시고 가능한 요 내용 한도 내에서 이 속에 욕구도 다 있어요.
원하는 것도 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례 속에 영역, 유형, 감정, 욕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없는 건그 반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를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우리 기념사진 하나 찍고 마치도록 하죠. 자, 같이 한번 사진 하나 찍을까요? 오늘 수업하신 분들. 하나, 둘, 셋. 한번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게임 중독을 이해하며 사람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늘 어떤 문제에서든지 주님은 해답이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보여주고자 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거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그것에 눈을 들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문제의 해결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변화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목요일이죠. 추석 이후죠. 추석 이후에 수업이 가능하겠죠? 네, 휴일은 아니니까. 그럼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